안녕하세요. 샌드박스의 코치를 맡고 있는 조커 조재엽이라고 합니다. 오늘이 좀 많이 중요한 매치 포인트였는데 좀 이제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패승승으로 이제 이겨가지고 사기도 좀 많이 오르고 해서 더 좋은 값진 승리인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1세트는 상대가 좀그 세나켄치라는 픽을 준비도 좀 잘해오고 플레이적으로 잘 돼가지고 저희 조합에 좀 살짝 카운터라고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좀 그렇게 됐고 실수도 좀 많이 나오면서 겹쳐서 더 좋게 보여가지고 3세트를 가면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애들이 지금 경기를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세트는 좀 뱀픽이 잘 됐다기보다는 좀 선수들을 많이 믿는 좀 이제 그런 뱀픽이었는데 잘해줘서 그냥 좋게 보이는 거에 제가 잘했다 생각은 안 하고요. 그냥 경기장 오면 피드백을 좀 길게 하기보다는 좀 중요한 포인트나 멘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운영 포인트를 좀 많이 잡는 것 같아요. 저희 연습할 때도 좀 자주 있는 일이라 좀 익숙해가지고. 근데 이제 최한 선수가 이제 좀 감정이 좀 기복? 이런 기복보다는 이제 뭐랄까 좀 감정에 집중을 잘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 뭐 진짜 승리에도 잘 취하고 좀 슬픔에도 잘 취하고 분함도 좀 크고 그런 선수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금방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해프닝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공격적인 게 메타라 생각하는 편인데 조금은 이제 항상 뭔가 좀 특히 LCK가 좀 솔직히 좀 정형화된 한타 구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좋은 턴에는 과감하게 하고 상대가 할수 있는 턴에는 과감하게 이제 싸우거나 싸우지 않거나 전좀 이런 식으로 좀 추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애들이 연습 과정도 그렇고 오늘 경기 결과에서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서로 좀 만족스러운 3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첫 번째 판 너무 잘해서 살짝 걱정은 했는데 이건 조금 비밀적인 부분이라 근데 그냥 생각한 대로 잘한 것 같아요.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경기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준비한 거 잘해서 좋은 결과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요즘 좀 재현이가 폼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걱정 사실 많이 하긴 했어요. 이 경기가 진짜 중요해가지고 하필 딱 이때 이제 또 재현이랑 만나니까 이게 무슨 운명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래 첫 번째 판, 두 번째 판 보면서 와, 좀 하는데 그래, 그래도 이겨가지고 좀 최후의 승자가 된것 같아서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팀적으로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이거는 팀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솔직히 뭐 이게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, 뭐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냥 사람이 지내다 보면 뭔가 자기가 좀 소중했던 걸좀 까먹잖아요. 그런 식으로, 그런, 뱀픽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조금 시간 지나서 그냥 단순하게, 아, 이거 까먹고 있다가 또 써보면 또 괜찮을 때도 있고, 뭐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승강전 때, 그때 이제 좀 많이 그 당황하고 이제 좀 절었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, 이번 시즌 이제 새롭게 관중들 앞에 서는 게 어렵지 않았고요. 재밌는 것 같아요. 좀 경기장 오면 생동감도 느껴지고, 그 뭔가 그 경기장 분위기가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선수 때도 이제 저는 경기하는 거 너무 좋았어가지고, 그냥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. 평생 많이 해볼 수 없는. 아, 너무 감사하죠. 제가 이제 짧게 선수 생활 어떻게 보면 LCK에서 짧게 한것 같은데, 기억해 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, 제가 뭐, 정말로 뭐 어떻게든 보답해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. 선수랑은 진짜 다른 선수를 해보고 코치를 해보니까 이제 진짜 차이점을 알겠거든요. 코치들의 마음도 좀 알겠고 이제 지금 전 선수들의 마음을 좀잘알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진짜 좀더 애들을 배려도 잘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코치 경험 꼭 해보는 거 추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해보니까 이제 선수들 중에 꼭 나중에 선수 하다가 코치 해봤으면 좋겠어요. 이제 좀 상호한테 제가 좀 까탈스러운 편인데 사실 서포터이기도 하고 제가 원래 좀 엄청 깐깐하고 꼼꼼하다고 해야 되나? 특히 이제 서포터한테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상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진짜 좋게 잘 받아들여줘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뭐 상호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서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상호의 그 대회에서의 플레이에 많이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상호도 그렇게 보여요. 제가 봤을 때. 사실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. 선수 때는 단순히 성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치로서는 좀 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나 뱀픽 그리고 경기력 이걸 끌어올려서 서로 이제 진짜 우리는 하나다 이런 느낌이 받는 팀이 되고 싶어요.
이제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제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팀 경기력으로 제가 재밌는 경기 보답해 드릴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